이렇게 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 봐요. 농촌 마을이 아니고 홍성 시내구나. 아~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처음 들었을 때 와, 요즘에 비대면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. 저희가 연주를 하고 관객들은 테라스에서, 아~ 베란다에서 이렇게 보시는 그런 공연입니다. 어우, 멋진데? 와. 야, 저렇게 하면 저런 네. 아파트 저 바로 뒷동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딱 이렇게 베란다에서 창문 딱 열어놓고 소리만 듣는 거야. 나는 그 야구장, 대전 야구장 보면 뒤에 이렇게 아파트 있거든. 아, 거기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. 그럼 가. 괜찮아요, 가세요. 야, 진짜 명당이다. 가시라고. 응?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라고. 올해 또 꼴찌로 끝났어. 와, 와, 진짜. 진짜 이 계절에 딱 맞는 와. 연주다. 봐봐, 그냥 저렇게, 저렇게 위층 아래층. 공연 관람 진짜 신기한 풍경이다. 네, 감사합니다.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야, 이제 드디어 네. 나왔다. 오, 가온 씨 나왔다. 네, 첫 곡을 한번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준비됐나요? 나 아직 근데 손이 안 됐죠? 시려운가 봐. 손이 가슴에다가 아, 손가락 그래. 손가락 다 얼겠다. 그러니까. 아,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잖아요. 아빠 멋있어? 응? 네. 아빠 멋있대. 안했어도 와. 와, 저 와, 와, 환상적인 저 손놀림이야. 아, 오. 천재야, 천재. 야. 와. 와.